전북교육청이 전주 구도심의 전라중학교를 신도심인 에코시티로 옮기려 해 일부 학부모와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. 학교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. 학생과 학부모, 교직원에게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표가 84%로 높게 나왔습니다. 송창용 기자입니다.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전라중학교입니다.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학생과 학부모, 교직원 등 230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송천동 에코시티로 옮기는 걸 놓고 찬반을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찬성이 84%로 높게 나왔습니다. 교육청의 갑작스런 학교 이전 방침에 일부 학부모와 주민이 반발했지만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폐교보다는 이전이 낫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. 교육청이나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서 소외받는 친구들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교육의 질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전에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. 전북교육청은 곧바로 전라중을 이전 대상 학교로 선정하는 등 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이달 안에 자체 투자 심사와 올해 말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를 거쳐 학교 이전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. 또 학부모들과 약속한 대로 전라중 부지에 전주교육지원청을 옮기고 재학생과 야구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야구부나 재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저희가 학교 구성들한테 다 발표를 했어요. 전주교육청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 계획을 세부 계획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. 전라중이 오는 2024년에 송천동의 에코시티로 이전하면 현재 6개 학급 전교생 136명에서 31개 학급 학생 수 870명으로 바뀝니다. 이로써 화정중학교가 한 곳밖에 없는 에코시티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러나 구도심인 덕진동은 이미 만성동으로 떠난 법원과 검찰에 이어 추가로 전라중마저 이전함으로써 구도심 공동화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됩니다.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.